니들은 나이를 안 먹을 줄 아냐? 2022 부천시장 배야구대회 실버부 4강전 백수팀 대 안양시 대표의 연식구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1번 최규덕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 스킬을 넘기는 반제입니다. 예 높이 뜬 볼 2풀로 원아웃 내야 땅볼 유혁수가 잡아 1루 송구 아 볼이 또 빠지고 맙니다. 초반부터 에라가 나옵니다. 높이 뜬 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아쉬워하는 이명수 선수 아 더그아웃에서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시는데요.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밀어쳐 담장까지 굴러가는 깔끔한 1루타로 1타점을 만드는 이우상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이 1땅으로 3아웃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우국한 투수입니다. 3루 강습 강한 타구를 잘 잡아 1루에 송구하여 투아웃을 만드는 김기방 3루수입니다. 히트 변화구를 최대로 받아쳤습니다. 3장까지 굴러가는 좌중 1타를 만드는 배상범 선수입니다. 히트! 인코스 높은 볼을 받아쳐 센터 앞에 떨어지는 중안으로 날아가는 1타점을 만드는 박진석 선수입니다. 아! 데드볼을 주고 높이 뜬 볼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김기방 선수의 타석으로 2회초를 시작합니다. 네, 높이 뜬 볼 6풀로 원아웃입니다. 히트! 변화구를 받아쳐 3루수에 불 빠지는 좌선 1루타를 만드는 김정태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포핸드로 잡고 1루 송구 원바운드를 잡아내며 투아웃입니다. 변화구를 잡아당겼는데 이번에도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바운드 볼을 잘 잡아내며 3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2회 말 7번 정재진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밖으로 빠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손국헌 투수입니다. 8번 이승재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05km의 바깥쪽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고 라운딩을 돌리는 성남시 대표 백소팀입니다. 9번 김서현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으며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3회 초 2번 김영욱 선수의 타석 엄청 가끔 변화구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 각이 커서 가운데에서 잡는 건 볼이 됩니다. 루킹 삼진 다시 변화구에 삼진을 당하자 나라를 잃은 표정의 김영욱 선수입니다. 오늘 최고령자인 57년생 66세 정운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인이 됩니다. 높은 각도의 변화구를 받아쳐 좌선 안타를 만드는 57년생 젊은 오빠 정운영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2루를 한번 보고 1루 송구 이번에는 원바운드 송구를 잡지 못합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전화구를 받아 쳤는데 중견수를 넘깁니다. 당장까지 굴러가는 볼로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중월 1루타의 이형규 선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받아 쳤는데 중견수를 넘깁니다. 또 한 점을 불러들이며 슬라이딩으로 3루까지 진루하는 김기방 선수입니다. 짧은 타구 3루수가 놓친 볼을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준 이승재 유격수입니다. 최고령자는 61요. 최저령자는 52세. 카드볼보다는 또 연식야구에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고. 예, 화이팅.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외야에 높이 뜬 볼 좌풀로 원아웃이 되고 1루 주자가 귀로하는데 아웃이 되나요? 아! 패로 밀어 1루수를 넘어뜨립니다. 낙법 쳤다고 얘기하는 이영규 1루수입니다. 3번 배상범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다섯 번째 삼진을 잡아내는 손국헌 투수입니다. 빗겨 맞은 볼. 3풀로 3아웃이 됩니다. 안양의 마운드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김상철 투수. 외에 높이 뜬 볼. 무릎 한자로 중풀이 되자 감사의 인사를 하는 김상철 투수입니다. 다시 높이 뜬 볼. 중풀인가요? 아, 측박라법으로 누워버리고 맙니다. 미안한 눈빛의 중견수 외면하는 김상철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바운드 볼을 잘 잡으며 투아웃이 됩니다. 높이 뜬 볼 볼을 잡지 못해 중안이 됩니다.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는 이명수 선수의 타석. 히트! 변화구를 밀어쳐 우완이 됩니다. 역시 아재개그 형님이십니다. 에로부인을 에로부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볼넷으로 출루하고 파울 원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삼진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와, 형수님들이 경기장도 같이 나와주시고 부럽습니다. 내야 딱 볼 유격수가 파운드에 볼을 놓치고 맙니다. 아, 글러브를 바꾸는데요. 역시 사회인 야구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장비 탓이죠. 머리를 맞고 맙니다. 괜찮을까요? 너털 웃음을 짓고 출루하는 여인성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1루수가 볼을 놓치고 맙니다. 태양이 너무 싫은 이영규 1루수입니다.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마는 이승재 타자입니다. 내 높이 뜬 볼 인필드가 선언되어 투아웃입니다. 1번 오민호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하는 손국헌 투수입니다. 김기방 선수의 타석으로 외출을 시작합니다. 높이 뜬 볼 좀 짧은데요. 볼을 잡지 못합니다. 조금 민망한 김기방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보고하여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투바운드를 잘 잡아내며 투아웃이 됩니다. 또 잡아당긴 볼
이번엔 놓치고 맙니다. 연식구 바운드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박영민 선수의 타석. 히트! 높은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마이스 키를 넘기는 자월 2루타 1타점을 만드는 66세 완전 젊은 오빠 박영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66세 정우영 형님의 타석입니다. 투수 옆 땅볼 유격수가 볼을 잡지 못하고 중안이 됩니다. 주자를 불러들이며 오늘 트리플 안타를 기록하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4번 이병수 선수의 타석. 아, 욕심을 내보는데요.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민병훈 선수의 타석으로 5회 말 마지막 공격을 시작합니다. 유격수 강습. 볼을 한번 놓치고 다시 잡아 1루 송구. 아, 원바운드에 볼을 놓치고 맙니다. 마지막 찬스를 살려야 하는 배상범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패스볼을 받아쳐 종알 같은 중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웃이 됩니다. 덕아웃의 힘찬 응원에 한건 제대로 하는 이명수 중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설마 리버스? 아웃이 됩니다. 국내 최고령 리버스 더블로 기록을 남기며 성남시 대표 백스툼이 안양시 대표를 꺾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백수 양단은 100백에 목숨 숫자 해가지고 99세까지 야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백수 야구단입니다. 아, 그 고위 백수 뭐 그런 거 할 때 고위 그 백수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여기서 팀의 제일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오늘 온 선수 중에 막내가 55세입니다. 그러면은 야 막내 한 55세가 예우님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연식야구의 특징이 뭔가요? 네, 연식야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드볼은 이제 딱딱하니까 다치고 이러니까요. 연식야구는 그 부상의 위험도 없고 또 뭐 7회까지 연투를 해도 어깨에 그런 무리가 안 가고 그래서 연식야구를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팀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예, 네, 우리 뭐 팀원들 전부 다 알겠습니다. 와이프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